안녕하십니까. 2023년 경제전망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 행사의 진행을 맡은 미래에셋증권 조경신 이사입니다. 바쁘신 시간에도 세미나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세미나는 1부와 2부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 세션마다 프레젠테이션 및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각 세션 사이에는 휴식 시간이 있을 예정입니다. 종료 후에는 소소한 럭키 드로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작에 앞서 미래에셋 심태용 대표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래에셋증권 인도네시아 법인 대표 심태용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바쁘신 와중에도 이런 저희 행사에 참석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그 2014년도부터 이 행사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당시에 리서치 담당 본부장으로서 발표를 한 5년 정도 했었고요. 근데 코로나 때 중단했다가 다시 재개를 했는데 이렇게 직접 얼굴을 뵐 수 있어가지고 너무 반갑고 너무 또 참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료를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요. 그거 말고 그냥 어차피 좀 소규모니까 편하게 그냥 저희가 인사 말씀도 드리고 그다음에 이런 저런 메시지도 전달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저희가 그 미래에셋 성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2022년 미래에셋증권 인도네시아 법인은 올해도 마켓쉐어, 브로커리지 마켓쉐어 1등을 압도적인 1등을 달성을 했고요. 그래서 2020년도부터 지금까지 3년 연속 인도네시아 증권업계에서 1등 증권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새로운 서비스를 조금 확대를 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저희가 브로커리지하고 IB 쪽으로만 집중을 했었었는데 지금 조금 전에 보신 바와 같이 저희가 이번에 PB 서비스도 올해 2월 달에 출시를 했고요. 3월 달에는 펀드 쇼핑몰도 저희가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장을 좀 잘 해 나가고 있고요.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지속 가능한 어떤 경영을 좀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올해부터 저희가 CSR 활동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는 그 음악 프로그램 CSR 프로그램을 하나 했는데 그게 또 상도 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혹시라도 CSR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 기업분들께서는 저희랑 좀 같이 협력했으면 좋겠고요. 2022년도가 지금 거의 다 끝났는데 한 해를 뒤돌아보면 참 뭐 희망과 좌절이 좀 많이 섞여 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코로나가 이제 뭐 거의 종식돼가지고 정상화되면서 기분이 좋았는데 바로 수요가 몰리고 거기다가 공급 차질이 있으면서 물가가 치솟았고요. 거기다가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그 침공하면서 좀 많은 부분 경제가 흔들흔들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또 미연준을 필두로 해서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많이 올렸고요. 그래서 그걸 물가를 잡겠다고 하는데 참 매크로 상황만 보면은 복잡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굉장히 견조하게 잘 버티고 있습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경제 성장률도 굉장히 스테이블하게 가고 있고요. 증시는 여러분들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한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0% 넘게 빠졌지 않습니까? 한때는. 근데 인도네시아는 지금까지도 계속 한 7% 정도 YTD 연초 대비 상승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견조한 경제 기초 체력을 다시 한번 입증한 상황이고요. 종합적으로는 저희 그 미래에셋 증권 이번에 행사에서 그 안대용 이사가 매크로에 대해서 코로나 사태 이후에 매크로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증시에 대한 전망도 좀 같이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코트라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협력센터 복덕구 운영팀장님을 모시고 한인리 무역투자 도양과 시장 진출 시에 참고할 사항들에 대해서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아직은 불확실성 많이 남아있지만 저희가 준비한 이번 세미나가 여러분들에게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많은 성원, 미래에셋에 많은 그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고 내년에도 힘찬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2023년 미래에셋 경제전망 세미나의 첫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코트라에서 25년간 무역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들과 실무 경험을 쌓아오신 복덕규 팀장님께서 한인리 무역투자 동향 및 인리 진출을 위한 전략 제안이라는 주제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진행해 주실 코트라의 복덕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단상으로 올라오실 때 환영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 뭐 이른 아침은 아닌데 어제 새벽에 또 월드컵 보신 분들한테는 새벽 4시까지 보셨을 테니까 아쉬웠지만 그래도 이른 시간에 또 이렇게 오셔서 오늘 강의를 들어주시는데요. 저는 사실 어저께 좀 일이 바빠가지고 좀 마무리 짓느라고 전반은 못 보고 후반을 봤어요. 전반은 4대 0으로 지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제가 보는 동안은 1대 0으로 이기는 거로 봐서 기분 좋게 마무리를 했고, 특히 이제 젊은 친구들이 후반에 들어가서 이강인이라든지 백승우라든지 들어가서 활약하는 거 보면서 다음 월드컵을 좀 기약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실 제가 여기 뭐 미래셋이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저 투자하고 있고요. 미래셋 통해가지고 뭐 그 큰 저기엔 못 봤지만 앞으로 잘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마침 저보고 이제 발표를 해달라고 그러셔서 오면서 과연 이 그 주식 투자하는 분들한테 제가 여기서 무역 동향을 얘기하는 게 어떻게 맞을까 고민을 좀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제 한국에 있는 게 아니고 해외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육이란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무관하지 않고 또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오신 분들한테 교역 동향이라든지 또 어떤 정보들 찾는 소스라든지 이런 걸 좀 알려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저희 코트라는 이제 무슨 거시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전문 분석 기관은 아니지만 이렇게 비즈니스맨들을 이렇게 접촉하면서 좀 더 구체적인 정보들을 좀 나누는 그런 기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뭐 무역 투자, 이제 저희 투자 진출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진출에서 겪는 애로까지도 다 코트라랑 같이 얘기할 수가 있고요. 오늘은 일단 주제에 맞춰서 무역 투자 동향에도 설명드리고, 제가 시장 진출 전략에 대한 제언 뭐 이렇게 했는데 좀 거창하고,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관련가 있거나 또는 여러분들의 지인들이 한국이나 인도네시아에서 투자 진출 또는 무역을 하는 분들한테 이런 것 좀 주의해야 된다더라 하는 참고사항이나 유의사항을 좀 같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일단 교육 분야에서 보면 인도네시아 시장의 교육은 기본적으로 인도네시아 시장과 관련이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교육이 전체적으로 경제는 어려웠지만 교육 분야에서는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가 무역 흑자를 30개월 연속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요. 총 누적액이 거의 450억 불 도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거기에 가장 큰 원인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죠. 뭐 전쟁도 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원자재 수급난이 생기고 그래서 실제 원자재 값이 뭐 두 배 가까이 오르기도 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수출, 여기는 이제 원자재 수출 많이 하니까 교육 분야 흑자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지나서 지금은 이제 국내 수요도 많이 창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입도 많이 늘어날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시간을 보냈었어요. 그런데 항상 좋은 건 아니고 지금 여전히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이제 현재 기업도 다들 아시겠지만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이 이제 우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 하면 경기는 침체되는데 물가는 오르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가장 위험한 시기로 내년 상반기가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따 제 시장 분석 해서 주실 텐데, 사실은 이제 순서상으로는 원래 이제 경제 인도네시아 경제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리고 난 다음에 그 하위로다가 이렇게 교역 동을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좀 일정이 있어서 먼저 순서를 바꿔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그런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이 굉장히 불안정하다. 우선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있고 경기 침체,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날 듯 끝날 듯 하면서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그리고 미국이 금리 인상을 지금 현재 4%까지 올라와 있는데 내년에는 한 5%까지 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 미국 경제가 금리 인상으로 가게 되면 다른 나라들은 달러가 빠져나간 걸 막기 위해서 같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금리 올라가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각오는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국내 경제 환경도 계속 변화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9월 달에 유가 보조금을 철폐를 하면서 사실 물가가 급등했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금리를 거의 1년 반 가까이 남들 다 올릴 때 안 올리고 버티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경제 성장을 하려고 그러면 금리를 낮춰서 자금이 풀려야지 경제 성장하니까 버텼는데, 물가가 너무너무 올라가니까 어쩔 수 없이 물가 잡기 위해서 지난 뭐 7월 이후에 이제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해서 지금은 인도네시아도 금리가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이 기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계속 금리 올리면 인도네시아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고요. 다만
인도네시아는 미국이 올리는 대로 바로 따라가기보다는 최대한 속도를 늦춰가면서 따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국내 경제 환경도 조금 안 좋은 쪽으로 인플레가 일어나고 금리가 올라가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교육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교육도 사실은 이제 소비랑 민감하거든요. 국내 소비가 결국은 수입을 끌고 오게 돼 있고 또 그게 또 나중에 공급 측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에서 금리 인상하고 또 더군다나 이제 이 환율 문제가 지금 이제 뭐 한국보다는 선방을 하고 있지만 환율도 계속해서 지금 뭐 올라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부담이 될 정도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부정적인 요소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출품도 국제 수요가 사실은 감소하는데 여기서 제가 좀 약간 다시 보니까 잘못 쓴 게 있어요. 크리스마스 특수는 이제 보통 그 미국 시장을 이제 기준으로 보는데요. 미국에서 1년 중에 가장 성수기가 언제냐면 그 원래 할로윈 시즌부터 시작해서 크리스마스까지 이어지는 그 시기, 특히 이제 크리스마스 전후 한 한 달 정도를 제일 쳐줍니다. 근데 그때 미국 소비의 상당 부분이 그때 이제 창출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데 사실 저는 이제 이게 특수 실종이라 썼던 거는 여기 수출하는 기업들이 신발이나 섬유나 이런 것들, 의류 같은 거 수출하는 업체들한테 물어보니까 미국 수출이 엄청나게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힘들어하고 연말 수요가 줄었다고 해서 굉장히 줄 줄 알았는데 최근 기사를 제가 살펴보니까 미국이 생각보다 선방을 했다고 그래요.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 때 세일을 보니까 예전보다 줄긴 했지만 여전히 증가한 상태로 나타났고 크리스마스도 모른다. 근데 그게 사실은 무조건 긍정적인 신호만 볼 수 없는 게 대부분 기업들이 미리 매출이 줄 줄 알고 가격을 대폭 할인했어요. 뭐 20% 30% 가까운 디스카운트를 해가지고 매출은 늘려놨는데 사실 업체한테는 부담이 되는 구조로 버티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국제 수요가 감소하고 또 국내도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아까 뭐 환율 때문에 환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인도네시아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수입품의 가격이 올라간다고 느끼기 때문에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다만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는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좀 여유 있게 천천히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치명적을 느끼지는 않고 있는 거고요. 제가 이제 특히 이제 그 양국의 인도네시아 전체 교역 등을 살피기보다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걸 좀 더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다른 분들을 만나게 되면 한국하고 인도네시아 어때? 이런 질문을 많이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제 전문가, 무역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뭐 인도네시아 교역이 어때? 이렇게 묻지는 않겠지만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 그 한인이 교역 동향하고 한인이 투자 동향을 여러분 상식선에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드시면 좋을 것 같아서 최근 동향이 사실 통계라는 게 당해 연도는 잘 안 돼요. 연말이 지나고 내년에 한 2, 3월 정도 돼야 정리가 되기 때문에 2021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국과 인도네시아 교역액은 193억 불입니다. 193억 불이니까 사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잘 감은 안 오는데 보시면 밑에 표를 보시면 그 예전에는 그 2014년, 2015년 이럴 때도 금액이 이제 적게 올라가가지고 실질적으로는 그 예전에도 200억 불을 넘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때 중점은 뭐였냐면 인도네시아에서 원유나 석유나 석탄이나 이런 걸 수입해가지고 석유나 석탄을 수입해가지고 우리가 가공회사는 에너지 교류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구조 자체가 석유가 거의 전체 비중의 30, 40% 차지하던 때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사라지고 거의 논 석유가스로다가 이제 중심을 옮기다 보니까 많이 줄은 상태였고요. 사실은 2020년 때부터 2019년까지는 이제 점점 성장을 해가지고 2020년 때부터 200억을 돌파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때 코로나가 와가지고 약 2년간의 어떤 유예 기간을 지금 가진 상태고 다시 이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22년에는 100억 불까지 가지 않겠느냐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또 갑자기 또 이제 아까 말씀 경기 침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세안 국가 중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인도네시아 아직은 한국에서 중요한 교역 상대국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세안에 있는데 아세안 국가들 중에서 가장 교역이 많은 나라가 이제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냐면 한국의 교역 상대국 중에서 중국, 미국, 그다음에 일본인데 일본을 제끼고 베트남이 3위가 되고 있어요. 혼자서. 지금 현재 규모 교육 규모가 거의 800억 불이 넘는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 베트남하고 한국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으면 야, 우리가 베트남보다는 인도네시아 훨씬 큰 나라고 중요한 나라고 생각하시는데 막상 베트남에 있는 교민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죠. 한국에서도 당연히 교역 규모가 800억 불 되고 여기 인도네시아는 200억 불 되니까 그런 관계면에서 베트남을 굉장히 쳐주고 있는데 지금 성장하는 그림을 보면
인도네시아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서 언젠가는 2030년 정도 되면 인도네시아가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올라갈 거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 걸맞게 우리도 한국과 인도네시아 교육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이렇게 되고 이제 투자를 보면 한국이 사실 최근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고 느끼실 거예요. 이제 현대차가 왔고 뭐 엘지어니 솔루션 뭐 그다음에 그전에 뭐 포스코도 증액 투자한다 그러고 이런 굵직한 투자들 외에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주춤했지만 최근 금년 들어와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에 다시 관심 갖고 지금 무역관에도 많이 방문을 하고 계시고요. 아마 그런 추세가 좀 반영이 돼서 2021년 기준으로 투자 누계는 246억 불인데 여태까지 누계니까 사실 그거는 큰 의미는 없고요. 누계로 보면은 베트남이나 싱가포르보다 늦어 있는데 최근에 금년 2021년도 기준으로 보면 인도네시아가 싱가포르를 제끼고 2위 투자 대상국으로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베트남하고도 격차도 굉장히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이 구조로 가면 좀 있으면 베트남보다 인도네시아 투자가 늘어날 수도 있고요.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중국이 지금 엄청나게 또 다시 쪼고 있어서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또 해외로 나와야 되는 러시가 아마 조만간에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 베트남이 인도네시아 될 때 사실 베트남이 또 한번 그 중국에서 투자 중국에서 나온 업체들이 주로 지난번에는 베트남을 갔었는데 베트남에서 또 한번 되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를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통계를 보시면 우리나라 그 인도네시아 투자가 지금 굉장히 빨리 늘고 있다. 이제 단위가 지금 2019년 기준으로 갑자기 급격하게 늘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런 구조들은 뭐냐면 대기업들이 진출하면서 관련 기업들이 같이 나오는 그림이에요. 앞으로는 대기업들이 인도네시아 주력 시장으로 생각하게 되면 훨씬 더 큰 규모로 나오게 되고 거기에 수반된 다른 기업들이 따라 나오는 그림이 사실 베트남하고 한국하고의 교역이 늘어난 이유가 베트남의 투자 진출이 삼성이 투자 진출하면서 관련 기업들이 가고 거기에 연계돼서 이제 교역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도 그런 그림으로 가게 될 거다. 특히 내년은 한인이 수교 50주년이고요. 또 인도네시아가 한 아세안 의장국이 되는 아세안 지역의 의장국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내년이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고 그동안 한국에서 여기 투자 진출이라든지 교역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이 교역 동향 이렇게 하면 교역 동향 뭐 몇백 억불 몇십억 불 하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사실 나는 내가 취급한 아이템 또는 내 지인이 관심 있는 아이템은 뭐가 있는데 걔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고 싶은데 그런 거 돈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하나 이제 팁을 하나 드리려고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거는 이제 UN에서 UN 컴트레이드에서 운영하는 세계적인 무역 통계 데이터 베이스입니다. 근데 제일 좋은 거는 공짜예요. 공짜 데이터베이스고 트레이드 맵이라고 이제 보통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트레이드 맵이라는 걸 유튜브에 치고 트레이드 맵 치고 들어가면 거기에 튜토리얼이 나옵니다. 트레이드 맵 튜토리얼 하면 영상으로 다 설명해줘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를 다 설명을 일일이 해줍니다. 그걸 보셔도 되고 이제 그거 보시기 전에 제가 간단히 소개해드린 거 보고 저거 좀 봐야겠다 생각하시게 되면 어디가 누군가가 야, 인도네시아에 무슨 제품 얼마나 수입돼? 그러면 내가 좀 찾아볼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수준이 금방 되실 거예요.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이트는 www.trademap.org라고 되어 있고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딱 이 화면이 떠요. 그 이 화면에 들어가면 저기에 로그인 하라고 나올 겁니다. 로그인하면 벌써 돈 내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시는데 그냥 바로 무료로 거의 2-3분이면 바로 가입이 됩니다. 여러분 기본 정보만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이디 패스워드 받고 들어가면 딱 이 화면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품목을 여기다 바로 입력을 해도 되고요. 품목은 어떻게 입력하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HS코드가 있으면 제일 좋은 게 HS코드고요. HS코드 모르면 키워드를 치면 HS코드를 쭉 나열해줍니다. 그중에 적당을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본인 아이템이면 당연히 HS코드를 알고 계실 거고요.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가 지인이 여러분한테 물었으면 그 지인한테 당신한테 물어보면 HS코드 좀 줘야지 딱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리스트 딱 뽑아서 골라봐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되고요. 여기 보면 바로 밑에 컨트리가 있잖아요. 이 컨트리를 여러분들은 인도네시아니까 인도네시아를 기점으로 하면 인도네시아 집어넣고 요걸 넣게 되면 바로 밑에 또 하나의 파트너 컨트리가 또 뜨게 됩니다. 그러면 인도네시아 한국 간에 이렇게 하면 품목을 정한 다음에 인도네시아 한국 집어넣고 임포트냐 엑스포트냐 하게 되면 통계를 쫙 뽑아주는데 안 넣고 하면 여기 보시다시피 전 세계 그냥 전체 교역량으로 한 지도 이렇게 그래프라든지 지도나 이런 게 나옵니다. 이것들도 여러분들 일부러 만들려면 굉장히 복잡한 얘네들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보고서 만들 때 굉장히 유용하겠죠. 만약에 뭐 외부 인사들이나 사장님한테 보고할 때 내가 통계를 꽉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이런 소스가 있을까 하실 텐데 공개가 되는 소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시험 삼아서 한번 넣어봤어요. 여기는 이제 전체 제품에 대해서 인도네시아, 한국, 인도네시아, 한국하고 임포트. 그러니까 여기 기점이 되는 나라가 인도네시아니까 인도네시아가 한국에 대해서 임포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통 두 가지 옵션인데 더블 디짓이 있고 쿼드러플 디짓이 있는데 그거는 H스코드 앞단위를 말해요. 그러니까 전체 상품군이. 제일 좋기는 여기서 상품 이 데이터베이스가 HS코드는 이제 인도네시아 9자리 쓰는데 9자리나 한국 10자리로 가면 제일 좋은데 그렇게까지는 데이터베이스 못 만들어주고 좀 더 큰 카테고리로 해서 2자리 또는 4자리 정도로 지금 만들어서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2자리로 한번 뽑아보면 자 그러면 인도네시아 한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을 탁 봤을 때 이제 순위로 한 30개 정도 뽑아줍니다. 첫 번째가 Electrical Machinery and Equipment and Parts 이거는 이제 가전 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이죠. 전자 부품이죠. 전자품이 제일 많다. 거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밸류는 얼마고 2019년은 얼마고 2020년 얼마고 뭐 2021년은 그렇게 연초별로 수 시기별로 볼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4단위로도 갑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넘어버렸네. 다시 돌려. 제가 그 말씀드렸던 것 중에 2단위가 있고 그 다음에 바로 또 4단위를 클릭하면 바로 4단위로 좀 더 구체적인 아이템으로 1, 2, 3, 4 순위를 만들어서 이제 보여드리게 되고요.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포인터를 오케이 예 지금 2단위였고요. 지금 4단위로 놓은 상태에서 여기에 지금 다른 메뉴를 지금 본 거거든요. 이건 뭐냐면 그 중에서 시장 점유율 개념을 또 보여줍니다. 이 자료가 좋은 게 그런 통계상에서 점유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년 단에 그 인도네시아가 한국으로 수출한 것 중에서 얼마나 성장인지 성장률을 보여주고 누가 많이 성장했는지 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전체 수출품 중에서 얘가 차지하는 비중을 또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아 내가 이 제품이 유망한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 통계상에서 그냥 뽑아볼 수가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품목을 지정해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다음 이거는 거꾸로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거 뭘 수출하나 보시면 여기 이제 큰 그 굵직하게 보면 광물들이죠 보통 뭐 여기 미네랄 퓨얼이니까 이제 석유나 이런 것들이 나가고 그 다음에 오월이나 슬랙은 이제 광물 자원들 원석들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아이언 앤 스틸 포스코에 생산해서 수출한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의 큰 분석도 가능하고 네 자료로 가게 되면 이렇게 좀 더 구체적인 아이템들이 이제 순위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도에 얼마 그 시계열로 분석이 가능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들어가면 애뉴얼 크로스라든지 아니면 저기 뭐야 그 마켓 점유율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아니면 그 다음에 양으로도 얘기해요. 몇 톤이냐 뭐 이런 것까지 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베이스를 조금 뒤지다 보면 아 이제부터 나한테는 인도네시아 교역 통계 정도는 어떤 제품이든 주면 내가 뽑을 수 있다. 이래서 굉장히 그 유용한 데이터베이스인데 단점은 영어로 돼 있다. 또 하나는 업데이트가 조금 느리다. 왜? 유엔에서 220개국에서 정부에서 협조를 받아서 하는 거다 보니까 최신 정보를 주지 않고 한 조금 묵은 정보들을 줘요. 그러니까 1년 정도 지나면 안정화된 확실히 이제 확인이 된 컨펌된 정보들을 주기 때문에 조금 최신 정보는 아닌 게 많아요. 그러니까 1년 정도 전에 2021년 정보까지 들어와 있어요. 근데 2022년 거는 사실 찾기 힘드니까 그런 거는 이제 돈 주고 뭐 글로벌 아틀라스라든지 유로 데이터베이스 혹은 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 글로벌 아틀라스에도 안 나옵니다. 최신 정보들은 별도로 이제 무역부나 이런 데 또 뭐 따로 돈을 주고 뽑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아까 또 하나의 단점이 아까 그 UN 트레이드 맵은 영어로 돼 있어 불편하던데 여기서 영어 좀 보면 좀 부담되는 분들은 저희 코트라에서 그런 솔루션 하나 만들어놨어요. 지금 봤던 그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한글로 볼 수 있는 정보를 딱 만들었습니다. 그럼 어디서 찾냐? 한글로 된 정보들을 무역 관련 정보들을 싹 모아놓은 사이트가 생겼어요. 이름이 헤드림이에요. 헤드림. 뭘 해드린다는 게 아니라 해외시장 드림이라고 해가지고 그 꿈을 꾸게 하는 해외시장을 꿈꾼다 그래가지고 해드림이라고 그러는데 해외시장 드림 해가지고 보시면 dream.kotra.or.kr에 가시면 코트라 가지고 있는 교육정보뿐만 아니라 70여 개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교육 관련된 정보들, 해외 시장 관련 정보를 싹 모아다 여기다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키워드만 넣고 찾으시면 돼요. 그 중에 해외 수출 카트를 클릭하고 오른쪽에 무역 투자 통계라고 나오는 게 있는데요. 이 무역 투자 통계란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데이터베이스에 다 추출해가지고 한글로다가 보기 쉽게 하는 겁니다. 얼만큼 보기 쉽게 놓냐면, 자 이런 식으로 한국 수출 지역을 국가를 하나 지정을 하고 인도네시아 지정하고 그 다음에 품목을 전체로 놔두면 전체 통계를 보고 싶으면 전체 저 정하시는 아이템이 있으면 HS코드를 집어넣으면 되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한국에서 인도네시아 수출은 뭐 월 단위로 얼마씩 얼마 전체 금액 얼마고 탑5는 어떤 아이템들이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전월 대비 수출 증가 탑5는 없고 수출 감소 탑5는 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요즘에 뭐가 잘 수출되고 뭐가 떨어지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직관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이거 갖다 그냥 따서 쓰시면 되고요. 이거를 저희 코트라에서는 트라이빅이라고 트라이빅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참고로 여기도 들어가 보시면 다 공개된 사이트니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기 초록색, 뭐 파란색으로 된 거는 전체 품목의 비중을 말합니다. 어느 게 많이 수출되고 있는지를. 여기 또 이걸 또 수입으로 바꾸면 수입 통계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다 보면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전체 수출되는 내용들을 보고 있는데요. 그 여기에 이제 참고로 제가 이거 하나 떴는데 뭐냐면 한국이 상대하는 국가 중에서 어느 나라가 제일 큰지 여러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한번 떼어봤어요. 여기보다는 아 이게 빠졌네. 그 1등은 아까 말씀드린 중국이고 2등은 미국이고요. 3등이 베트남, 4등이 일본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액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참고로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구체적인 품목을 지정해서 271012 이런 품목으로 가면 그거는 또 누가 1등이냐 그러면 싱가포르가 1등이고 우리나라가 일본으로 두 번째로 많이 수출하고 인도네시아는 세 번째다. 그렇죠. 인도네시아 지정이 일단 맨 위에 올려가지고 보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품목에 대한 교육 동향들을 그러니까 트레이드 맵에 가서 찾아보시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한국분들한테 보고할 내용이면 여기 들어와서 트라이빅에 와서 보시면 이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교육은 제가 어차피 교육 동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교육 동향 전체적으로 얘기해 주지. 근데 사실 저는 교육 동향 전체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품목에 대한 교육 동향이 중요할 것 같아서 좀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사이트를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제가 이제 교역 증진을 위한 어떤 전략 제안 이렇게 썼는데 사실은 전략보다는 여러분들이 꼭 유념해서 참고로 꼭 주시해 봐야 될 두 가지 트렌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랑 이제 인도네시아가 FTA를 체결했죠. 두 가지 FTA가 있습니다. 하나는 RCEP이라고 해서 아세안 국가 10개 나라와 그 다음에 주변국 5개가 합친 아세안 플러스 5개가 하고 있는 15개 국가가 하고 있는 RCEP 영내 자유무역 협정하고 그 다음에 한국하고 인도네시아는 특별히 또 한인니 세파라고 이카체파라고도 하죠. 한인니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거기서 이제 이카체파를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왜냐하면 RCEP 같은 경우는 다자 여럿이 모여서 양어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양자보다는 조금 불리한 면이 있어요. 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제 정확히 어떤 게 나한테 이익이 될지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살펴봐야 됩니다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양자가 더 유리한 쪽으로 가게 돼 있고 더 나중에 체결한 것일수록 유리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한 아세안 FTA 2007년 6월 달에 발효가 됐는데 인도네시아에서는 그게 10년 전에 체결했는데요. 그 다음에 나중에 베트남이 한 베트남 FTA가 체결되면서 베트남하고는 한국한 교역력은 굉장히 개선이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오는 게 인도네시아하고 한국 간의 한인니 세파가 되고요. 지금 캄보디아하고 또 체결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양자 FTA가 되면 양자 쪽에 관심을 갖고 보는 게 좋고요. 이카세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면 2021년 아직 한인이 세파가 비준은 됐지만 국회 비준까지 끝났지만 발효는 아직 안 정식 발효는 안 됐습니다. 발효가 되려고 그러면 그 세관의 관세청장령으로다가 관세율표가 정식으로 만들어져서 세관한테 전달이 돼서 그 사람이 적용을 들어가야 되는데 인도네시아 항상 그게 느려요. 2006년도 7월 달에 한 아세안 FTA가 체결이 됐고 인도네시아도 그때 발효하기로 됐었어요. 근데 근 1년 가까이를 시행령을 못 만들고 있다고 핑계대면서 1년을 미뤄가지고 2007년에 발효시켰습니다. 이번에도 이카세파도 약간 그런 지연이 생길 것이고요. 9월 달에 국회 비준이 됐지만 지금은 관세청장령 마련하고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예상키로는 여기 보시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하지 않겠느냐. 뭔가 계기가 있어야 되니 그죠? 신년부터 발효된다고 아마 될 것 같고
그 IK세파가 발효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한국과 인도네시아 교역은 2021년에 39%나 증가했고요. 인도네시아 투자도 107%나 증가한 것으로 나와요. 그러면 IK세파는 이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그리고 투자 쪽에 좀 더 유리한 환경을 만들겠다는 양국 간의 협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더 큰 성장률로 이 교역이나 투자에 증가가 일어날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대이지만 아직은 이제 뚜껑 열어봐야 되겠지만 뭐 나빠질 건 없어요. 왜냐하면 관세를 낮추고 교역 환경을 좋게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한국 수입 품목이 한국은 수입 품목의 95.5%를 개방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퍼센테이지는 사실 그 딱 와닿지 않으실 텐데 10개 아이 그러니까 100개 아이템이 있다 그러면 한국은 95개 아이템에 대해서 95개 아이템에 대해서 문을 연 거고요. 인도네시아는 93개 아이템에서 문을 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열어내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한 아세안 FTA 때 이미 90% 이상 열어놨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연 건 아니고요. 다만 다른 나라들은 90%에 머물고 있을 때 우리는 5% 추가로 열어서 간다. 근데 그 5%라는 게 대부분 보호하려던 품목들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야 저것 좀 열었으면 좋겠다는 품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How can I move back this one? Two slide back, move back. Back to. 제가 이 잘 못 눌러가지고 넘어가 버렸는데, 예, 오케이. 아, 오케이. 그래서 지금 그럼 어떤 품목들의 수혜를 보냐? 철강 제품들, 그 다음에 자동차 기계 부품, 그 다음에 정밀화학, 섬유. 이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이미 수출을 하고 있는 아이템들이에요. 근데 인도네시아가 그를 그동안 보호를 해왔었어요. 근데 이제 자동차 산업도 열었고 한국한테 현대가 진출했으니까 도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열고 철강 같은 거 포스코가 진출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도네시아 받아줄 수 있는 건 최대한 받아주고 있는 거고요. 또 섬유나 봉제 업체도 우리 많이 진출했으니까 보면 이 여는 협상이라는 게 그냥 아무거나 찍어서 여는 게 아니라 실제 양국 간의 관계, 교역 관계를 보면서 열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집중했던 거고요. 그래서 우리 이쪽에서 혜택을 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한 아세안 FTA가 거의 10년 넘게 15년 가까이 된 거죠. 15년 가까이 발효가 돼서 많은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셨는데 그거에 비해서 한 인니 세파는 뭐가 도와줬냐? 뭐 이렇게 어떤 조건들, 기준들 이런 것들을 최대한 단순화시키고 간소화시켰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해당되는 부분을 좀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개방 내역에서도 여러분들 해당 내용이 있는지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경우는 끝까지 안 여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보통은 이제 그 FTA를 체결하면 일반 양호 품목이라는 게 있고요. 민간 품목이라는 게 초민간 품목이라고 나눕니다. 초민간 품목은 우리가 끝까지 보호를 해야겠다. 안 연다. 아니면 한 몇십 년 뒤에 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한국은 뭐겠어요? 대표님 이게 쌀 뭐 이런 거. 우리가 열면 농민들 이제 경쟁력이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쌀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은 제외. 양호 제외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 최대한 열었어요. 그래서 뭐 경유, 벙거씨 어차피 우리가 생산 안 되는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은 다 열어주고. 대신에 우리는 뭘 받냐면 아까 말씀드린 철강 쪽. 자동차 부품, 섬유 이런 쪽으로 받아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당사자 아니라도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야에 있는 분이라면 야 한인이 세파가 그런 쪽에 도움이 된다니까 다시 열어봐라. HS코 집어넣어서 관세 얼마인지 확인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한인이 세파는 이런 것들은 FTA라고 하지 않고 CEPA라고 그러거든요.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예요. 그는 단순히 수출 수입만 돕는 게 아니고 투자 진출이나 서비스 교역에도 좋은 요건을 마련한다는 거고요. 투자 진출 요건이 그래서 완화된 게 있어요. 뭐 건설 분야나 이런 부분에 지분율, 그러니까 외국 기업에 갈 수 있는 지분율을 올려준다든지 한국 기업에 대해서만 예,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교역하는 사람 아니 관심이 없어 이렇게 보시지 말고 좀 더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어디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내용은 한국은 굉장히 단순하게 정보들을 잘 올려놨어요. 한국 정부는 정말 모든 정보들을 다 공개합니다. 대표적으로 FTA 관련된 정보들은요. www.fta.go.kr을 가면 그냥 그 정부기관이니까 go겠죠. go.kr 가는데 FTA예요. 그냥 fta.go.kr 가시면 이 구체적인 양안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 올라가 있고 특징은 뭐고 하는 것들을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저도 거기서 조금씩 따온 것뿐입니다. 그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한인이 교역의 새로운 디딤돌이 될 IK세파가 내년도에 정식으로 발효될 거다. 이렇게 기대하시면 될 것 같고 또 반면에 이제 창과 방패 같은데 인도네시아는 이렇게 한쪽으로는 FTA 체결해가서 문을 되게 여는 것처럼 하면서 또 한쪽으로는 틀어막아요.
뭐 사실 WTO가 주도하던 시대가 있었죠. 여러분들 자유무역의 시대 지난 10년간 거의 WTO 하면 다들 거기서 무슨 재판 잘못 받으면 판정 잘못 받으면 되게 불리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틀을 누가 무너뜨렸냐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무너뜨렸죠. 보호무역으로 가면서. 그래서 지금은 사실 다들 너도나도 보호무역을 해요. 그런데 FTA라는 체제를 그 보장할 수는 없기 때문에 FTA는 FTA로 진행하고 그 뒤에다가 비관세 하는 걸 막습니다. 인도네시아 대표적으로 아까 같은 한인이 세파도 체결하고 RCEP도 다 사인해놓고서 뒤쪽으로는 이렇게 비관세 하는 걸 써요. 그러니까 관세는 낮췄지만 그냥은 못 들어온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시나스 NK라는 게 앞으로 이제 등장할 거예요.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시나스 NK가 뭐냐면 시나스는 국가산업정보시스템. 이거 뭐냐면 인도네시아 산업부가 인도네시아 제조업체를 몽땅 다 앞으로 기업 등록해. 기업 등록 뭐냐? 기업의 상세 내역, 그 다음에 활동 계획 이런 거 다 내고 원자재 수요량, 뭐 생산량 다 써내라는 거예요. 그걸 등록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다가 뭘 붙였냐면 너라짜 커머디타스, 상품 균형이라는 개념 붙여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출과 수입의 균형을 맞춰서 딱 필요한 만큼만 수입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자 모든 기업들이 다 등록했지. 니네가 1년에 필요한 게 뭐야. 원자재라는 게 뭐 100 필요해. 오케이. 100이 필요한 그럼 100이 수요네. 자 그럼 생산할 사람들. 내 생산 50회. 그럼 다 묵혀보니까 50이야. 그럼 50이 모자라네. 그럼 50만큼만 수입하게 쿼터로 50만 주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줘? 수입하겠다고 계획을 먼저 써낸 사람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합리적인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건 무슨 공산주의 계획경제도 아니고 그게 가능할까 싶은데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시나스 NK 줄여서 스냉크라고도 불러요. 아직 이거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체제로 간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작년에 한번 난리가 좀 났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수입 승인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쿼터 배정하는 게. 그게 단순히 옛날에 뭐 미국에 섬유 수출할 때 쿼터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인도네시아는 굉장히 범위가 넓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PI 수입 승인 제도 그다음에 여기랑 맥을 같이 하는 게 뭐냐? 이거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인도네시아가. 이거 하는 이유는요. 국내 제조업을 육성시키는 방법이 첫째 보호한다. 외국에서 못 들어오게. 우리 거 많이 쓰게. 국산품 내용 장려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틀어막으면 자기들이 투자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전략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또 TKDN 뭐 얘기 들어보시면 국산 부품 사용 요건이라서 국산품 비율이 20에서 40% 심지어 60%까지 조달이 돼야지만 공공 분야에 납품이 가능하고 이제는 이제 그게 더 확장돼가지고 일반 텔레비전 중에 뭐 42인치 이상은 그 만약에 TKDN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여기 정보통신부에서 주는 그 인증이 있어요. 그걸 안 주는 거예요. 그 요건을 속에다 집어넣었어요.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속 안에다 집어넣어서 결국은 일반 시장에까지 통제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SNI 강제 인증. SNI가 물론 한국처럼 KS 같은 스탠다드 나셔널 인도네시아 표준이지만 그중에 반드시 받아야지만 국내로 유통이 가능하게 그 국내 수입이나 유통이 가능하도록 되는 그런 강제 인증이 있는데 그 강제 인증 품목이 계속 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오후에 그 수입 규제 설명회라는 걸 하게 되는데 그 세미나에서 이런 내용들을 인도네시아 국무원들 불러가지고 얘기를 들을 건데 사실 인도네시아 국무원 불러서 얘기 들어봐야 별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왜 부르냐? 그 사람들 데리고 와서 네트워크를 쌓으려고 그래. 나중에 문제 생기면 그 사람들 물어봐야 되니까 도와달라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그런 세미나를 하게 될 것 같고요. 나중에 다 끝나면 이제 정보를 다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양날의 검이 있다. 교역 환경 입장에서 볼 때는 FTA라는 순풍이 있고 또 거꾸로 이런 비관세 장벽이라는 역풍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난달에 이제 G20이 행사가 있었어요. 그 G20이 행사에 여기도 이제 참석하신 분이 계신데 일부 대표님들 참석하셨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기업 간담회라는 게 있어요. 10개 정도 대표 기업들 불러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셨어요. 그때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생각은 지금 전 정부에서 신남방 정책인데 난 그거는 이름 개성하실다 이름은 땄어요. 이제 안 써요. 그렇지만 인도 아세안이 중요하다는 걸 여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인도 퍼시픽이라는 구상은 미국이 주도하는 거거든요. 미국, 일본 이런 데 주도하는 거에 우리도 참여를 하고 더불어서 한 아세안 연대라는 개념을 적용하고 있어요. 한 아세안 연대. 인도 아세안이 중요한데 특히 아세안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실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고 근데 지난번에 오셔서 기업 간담회에서는 굉장히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공부하고 오셔가지고 인도네시아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다고 그러고 얼마 전에 어저께 난 기사 보니까 베트남에 또 지금 총리가 오셨어요.
응연 수원 북이라는 총리가 오셔가지고 대통령하고 윤 대통령하고 만나는데 보니까 여전히 아세안 중심이고 핵심 국가는 누구겠어요? 베트남,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래서 두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바로 그 발리에서 체결됐던 대통령 그 정상들 그 회의에 관련해가지고 체결됐던 MOU들이고요. 여기 내용들은 이제 여러분들 관련된 걸 쭉 보시는데 이걸 굳이 알려드리는 뭐냐면 여기에 체결된 MOU가 우린 10개인데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약 300몇 개, 300한 40개인가 50개를 체결했다고 하더라고요. 근 400개 가까이를 체결해서 인 조커 대통령이 자 G20이 끝났으니까 앞으로 다 챙겨봐라. 그냥 지나가지 않게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무슨 일을 할 때 여기에 관련 있는 사업들을 하신다 그러면 이걸 근거로 관련 부처를 찾아가고 도움을 받고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근거는 되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뭐 얘기는 들어보셨는데 구체적인 신문기사 이름만 딱 보셨을 텐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돼 있으니까 보시고 이것과 관련해서 내가 어떤 사업을 해야겠다 생각하시면 여기 공공기관들도 많이 나와 있고 저희 코트랄 변호사 대사관도 있고 내년이 한인이 수교 50주년이라고 했잖아요. 저희들도 뭔가를 좀 판을 만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데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거나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저희들이 열린 마음으로 함께 진행해 나갈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을 확인을 좀 안 돼가지고 대충 시간이 된 것 같고요. 제가 Q&A를 또 해야 되니까 저는 사실 발표보다는 이제 개인적으로 상담하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인데 혹시 그 구체적으로 궁금한 이거랑 질량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뭐 코트라이 기능부터 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게 있으면 지금부터 Q&A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복덕규 팀장님께서 무역 투자 동향과 인니 진출 전략과 관련하여 통찰력 깊은 내용들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해 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준비된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질문은 3개 정도 받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질문해 주신 분들께서는 소정의 상품을 저희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소정의 상품은 한 5만 원 원화로 한 4, 5만 원 정도 되는 미래에셋의 그 펀드 상품권입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펀드를 이 5만 원만큼 사실 수 있는 현금과 같은 상품권입니다. 예, 그래서 적극적인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셀프 퀘스천도 가능하나요? 좋은 기회인데 사실 우리 한국 분들이 되게 남들 눈치를 많이 보시는데요. 이럴 때 사실 저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이럴 때 하면 좀 많이 손들더라고요. 사소한 질문이라도 자꾸 해버릇하셔야 나중에 진짜 중요한 순간에 질문하고 싶은데 하다가 그냥 다 끝나고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물어보시면 돼요. 굳이 내용 아니어도 됩니다. 뭐 코트라에 제가 있으니까 무역 투자 관련된 질문이면 다 환영드리고요. 애로사항을 말씀하셔도 됩니다. 어떠신가요? 예, 마이크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그 트레이드 맵 관련해서 좀 문의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게 한 인니 교육뿐이 아니고 혹시 중국에서 인도네시아로 들어오는 당연하죠. 그것도 다 조회가 되는 네, 220개 국가의 무역 통계를 다 넣어놨기 때문에 네. 특히 중국 같은 데는 워낙 중요한 나라라서 통계들이 다 들어있을 거예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네. 분명히 그런 질문들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한번 뒤져볼 분들은 네. 예, 법인장님 예, 저는 심태용이고요. 그 상품에는 포함되지 않고 제보해주고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인데 네. 인도네시아 국가적인 차원에서 원자재라는 것이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무역 품목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원자재 가격에 대해서 사실 많은 부분들이 고민도 많이 하시고 어떻게 될 것인지 향방에 대해서 뭐 전쟁도 있고 그 다음에 경제가 뭐 침체기로 빠지냐 안 빠지냐 여러 가지 그 변수들이 많을 텐데. 팀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원자재 그러니까 전반적인 뭐 기름을 뭐 필두로 해가지고 뭐 니켈이든 전반적인 원자재 방향성이 어떻게 되실 것인지에 대해서 혹시 인사이트를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사실 그게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방향성이 한 방향으로 만들어지면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이제 뭐 그 전쟁이 나가지고 어떤 전쟁 때문에 영향을 받는 아이템들은 공급이 줄어들 거잖아요, 그죠? 공급이 줄어들면 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또 다른 면에서는
그쪽과 영향을 받지 않은 다른 제품들은 수요가 줄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줄면 또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게 서로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원자재가 뭐냐에 따라서 답은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글로벌 스태그네이션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원자재 가격은 이제 하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인도네시아 정부도 약간 그런 거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고공행진하지 못할 거다. 왜냐하면 전쟁은 끝나게 돼 있을 거고 수요는 당장 그 경제 그냥 쑥 지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만약에 저보고 제가 이제 제 복신대 이렇게 복복자가 아니고 전복자입니다. 점치는 저보고 만약에 얘기를 해보라고 그러시면 저는 지금보다는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러나 급격히 떨어지지는 않을 거다. 왜냐하면 지금 공급망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고 여러 가지 그 운송 여건부터 시작해서 복잡한 여건 뭐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조정기를 거치는데 저는 하향 턴으로 정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질문이 막 늘고 있네요. 예, 혹시 먼저 성함이랑 네. 소속이 있으시면 소속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CJ 인도네시아의 이초룽입니다. 네. 그 시나스 관련해서요. 네. 여기 이제 그 표현해 주시기를 총수요에서 총 공급량을 뺀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만 쿼터를 배정하고 네. 네. 이 상에서 파악된 부분에 대해서만 한다. 그러면 도대체 어느 품목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는 게 이렇게 다 정해져 있습니까 현재? 자 이제 이런 게 참 딜레마예요. 인도네시아에서는 이게 방향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그럼 니네들이 지금 인도네시아 기업들 다 지금 시나스에 넣었어? 못 넣었어요. 그럼 못 넣었는데 그 무슨 수로 그 계산해? 하려고 하는 게 결국은 타겟이 되는 쯤이 있어요. 이거 시나스를 전 분야에 갑자기 다 동원하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계산이 다 안 나올 테니까. 얘가 타겟하는 데들이 예를 들면 좀 큰 기업들이 하는 뭐 삼성전자의 뭐 텔레비전이라든 이런 식으로 뭔가 투자 유치를 억지로 강화시킨다거나 아니면 통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아이템부터 이제 계산을 들어가겠죠. 그럼 그냥 무조건 이거 강요했다가는 어떤 큰 문제가 생기냐면 실제 필요한 건 100인데 쿼터를 갖다 조금밖에 안 줘가지고 부족 사태가 벌어질 수 있어요. 분명히 이분들도 이걸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디에 집중하냐면 시나스에 입력하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일단 시나스에 입력해라. 입력하면 그러면 시나스에 만져 쿼터를 얼마를 딱 배정한다는 게 정확히 나오진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정확하게 쪼지는 못하고요. 일단은 그런 우선순위를 어디다 주냐면 시나스에 입력한 거 가지고 PI를 발급하는 쪽으로만 우선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지금 너무 막 야 쿼터가 갑자기 줄어든데 뭐 난리 났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지만 아 시나스라는 시스템에 먼저 입력을 해놓고 근거를 빨리 마련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괜히 우리가 정말 필요해서 신청했는데 당신들 입력도 안 했었잖아.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 품목별로 이게 대상인지 아닌지 네. 뭔가 지금 이게 그 구체적으로 명확하진 않다는 내용이에요. 지금 이제 그 타겟 품목들이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로 하고 있냐면 우선 시나스의 입력이 강요가 많이 된 거는 식품 분야하고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한테 별로 영향이 없는 분야였어요. 근데 내년부터는 이제 가전 분야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가 더 들어갈 거로 보고 있고 이게 이 사람들이 쿼터를 갖다 대폭 줄여서 쪼우는 단계 가려고 그러면 그만큼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돼야 돼요. 근데 구축되기 전에 PI라 제도를 벌써 활성화시켰잖아요. 여러분들 느꼈지만 작년에도 PI 때문에 문제 생긴 업체들이 많았잖아요. 그럼 내년도에는 PI 발급 조건에 뭐가 되냐면 시나스 등록했냐를 먼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연간 계획서대로 집행을 했느냐 볼 거고 막 이런 것들이 인도네시아가 통제하는 방법인 거예요. 근데 명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 제가 이제 작년 연초에 PI를 못 받은 업체가 있어가지고 제가 철강국장님을 만나러 갔거든요. 가서 무역부 철강국장님 만나 산업부 철강국장님 만나가지고 이거 좀 갑자기 이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업체가 굉장히 난리가 났다 뭐 이건 되게 국가전략 프로젝트 관련된 거는 막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이렇게 강제 PI를 갖다가 그 강화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대충 그냥 자기가 필요한 거 받으면 몇 배를 신청해놓고 실제 안 쓰는 경우도 있었고 딴 데 돌리는 사람도 많았다 그래 통제하려고 한다 이런 이제 정당한 근거를 댔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피해가지는 노력을 지금부터 안 하면 나중에는 이제 여러 가지 그 발목을 잡는 상황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 제품이 시나스 NK 그러니까 스냉크에 저촉을 받을 것이냐 이거는 내년에 당장 막 우르르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포함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시나스의 입력은 굉장히 압박이 될 거고요. 시나스 입력을 제대로 한 업체들이 POT PI를 먼저 받는 그림을 만들어 갈 거예요. 우선은요. 그렇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그 시스템으로 끌어들이려고 할 테니까 우선은 지금은 막 너무 겁먹거나 이럴 필요는 없는데 많은 한국 기업들이 발을 뺀다고 하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산업부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한국 기업들 잘 등록을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걸 놔줄 거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불이익을 주기 시작할 거란 생각 때문에 이제 수익계 설명에서 이 내용을 좀 넣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네. 한 번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네. 좀 지체돼가지고요. 혹시 예. 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 삼성 SDS의 서진원 프로입니다. 예. 예. 오늘 복팀장님 그 예. 좋은 발표 주셔서 감사한데요. 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제 SNI라든가 이제 PE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실물이 있는 뭐 수출이 품목에 대해서 그렇게 되는데 저희가 MOU도 보면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디지털 관련해가지고 협력이 많아질 텐데 앞으로 저희 한국에서 개발되어 있는 SaaS 솔루션이라든가 이런 소프트웨어 관련된 것들이 인도네시아 시장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이런 SNI라든가 이런 혹시 수출이 관련돼가지고 어떤 제재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혹시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한번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그 부분도 이게 뭐 아직 수면에 드러난 게 없어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상품 이거 하기도 지금 이것도 완료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디지털 분야까지 뭘 하지는 않을 텐데 내년도에 이제 인도네시아가 아세안 의장국이 돼서 하나의 이슈를 이제 제기를 해야 되거든요. 주제가 있어요. 팀이 있어야 되는데 내년에 뭘 할까? 근데 그 중에 하나로 유력한 것 중에 하나 디지털 쪽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혁신, 뭐 디지털 뱅킹, 뭐 디지털 관련된 것들을 왜냐하면 인도네시아가 뭐 일반 기관 산업으로는 지금 자동차 산업, 그다음에 관련된 전기차 산업 관련된 그런 걸 육성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인도네시아 가지고 있는 주력 그 시장 중에 하나가 전자 상거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동남아에서 전자 상거래 분야는 인도네시아 주도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연결해서 디지털 분야를 같이 전체적으로 키우려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기준들은 만들겠지만 지금 현재 드러난 것들은 뭐 규제까지 생각할 정도는 아니고요. 그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여기 제가 보기엔 인도네시아가 지금 디지털 분야에서 뭐 다른 나라의 어떤 그런 영향력을 부려할 정도로 지금 뭐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니까 지금은 풀어주는데 이제 거기서 뭔가 떨어질 꼬문이 생긴다 그러면 이제 만들어 가겠죠.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예. 네. 근데 그게 만들어지겠느냐? 이제 제가 보기에는 당장 아니고 뭐 몇 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인도네시아 정부가 고민을 하기 시작하겠죠. 당분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질문이 더 있으시겠지만 뭐 오늘 잠깐 출장 나와서 설명한 거 아니고 저희 코트라 무역관은 갯값이 8층에 오시면 항상 있고요. 여러분도 기업 단톡방에 보면 항상 저 언제든 연락되니까 저한테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1부 세션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해 주신 복덕규 팀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Miraset 경제전망 세미나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2부는 Miraset증권에서 16년 동안 재무, IB, 영업 분야에서 경험을 쌓아오신 안대용 이사님께서 2023년 인도네시아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이라는 주제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진행해 주실 안대용 이사님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단상으로 올라오실 때 환영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미래에셋증권 인도네시아 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안대웅 이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저희 대표님께서 서두에 이제 인사말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코로나 이전 같은 경우는 매년마다 그 연말 한인 세미나를 계속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쉽게도 코로나가 터지면서 지난 한 2, 3년간은 좀 중단을 했었고요. 저희가 올해부터 다시 재개를 하고 또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요. 참고적으로 저희 그 인도네시아 미래에셋증권 인도네시아 법인은 그간에는 이제 아무래도 로컬 비즈니스 중심으로 좀 운영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년부터 그러니까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조금 더 한인 투자자들, 한인 교민들과 더욱더 스킨십을 강화를 할 예정이고요. 앞으로 더 나은 서비스로 여러분들께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제가 발표할 내용은 뭐 크게 일단 네 가지로 이제 구분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크게 봐서는 글로벌과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경제 및 시장 전망인 그 뭐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 최근에 글로벌 경제 이슈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먼저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 그림은 이제 그 인도네시아 거래소 증권거래소 IDX에서 그 홍보 자료 속에서 제가 발췌를 했는데요. 2022년 현재 시점에서 그 전 세계 글로벌 경제의 주요 이슈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왼쪽 그림은 그 올해 2월 24일에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계속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고, 또 오른쪽 그림은 그 상단 중간에 있는 그림은 중국 정부가 이제 코로나 그 봉쇄 정책을 더 강화하면서 결국에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코로나 봉쇄 정책으로 인해서 오른쪽 그림으로 이어지는데, 글로벌 그 공급망이 여전히 불균형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이제 그림으로 나타낸 거고요. 그로 인해서 왼쪽 하단 그림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올해 전 세계 경제에서 지속적인 화두였다. 그리고 이어서 미 연준을 중심으로 해서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는 점, 그리고 오른쪽 하단 그림은 올해 초까지만 해도 이제 작년에 그 한국의 이제 뭐 동학개미 운동이든 주로 이제 미국의 주요 성장주들 중심으로 해서 증시가 핫했는데, 올해 굉장히 롤러코스터 장세를 이어가면서 주가 가치의 하락을 표현한 그런 그림입니다. 그러면 이제 좀 차근차근 다시 좀 세부적으로 올해 경제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2022년 올해 초만 하더라도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부터 리오프닝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 즉 경제 활동이 더욱더 정상화되면서 글로벌 경제가 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중국 앞선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이 이제 코로나 봉쇄, 즉 그 단초가 됐던 거는 이제 오미크론이 발생을 하면서 그 중국이 기존에 그 중국 백신을 접종을 했던 부분이 오미크론에 그 유효하지 않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선택한 거는 결국 봉쇄를 더 강화해서 결국 글로벌 제조업 생산 기지인 중국이 저렇게 이제 봉쇄를 강화하면서 이제 공급망이 불균형됐고, 또 앞선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면서 에너지 위기 그로 인해서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증가를 하면서 지금 현재로는 성장 모멘텀이 하락하면서 결국에는 경기 침체, 경기 하강 국면으로 진입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왼쪽 그 차트를 보시면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추이인데요. 뭐 미국은 미국이나 한국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약간 정점을 지나서 지금은 조금 내려오고 있는 추세지만, 유로존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수치가 계속 상승 추세에 있는 상황이고요.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인데, 이 빨간색 선이 50일을 나타내는 이 선이 50 이상으로 가면 경기가 상승 국면, 그 다음에 50 이하로 가면은 하강 국면으로 볼 수 있는데, 이미 유럽 같은 경우는 다 경기 하강 국면으로 진입을 했고요. 미국이랑 뭐 일본 같은 경우도 곧 50 이하로 진입을 할 그런 예상 할 전망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압력이 계속 커지면서 주요 국들이
이제 긴축적인 통화 정책 그리고 재정 정책을 실시를 하면서 경기 하강을 더욱 더 점증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를 했는데요. 그로 인해서 경기 선행 지수를 보시면은 주요국들 특히나 OECD 국가들은 대부분 경기 앞으로의 그 미래 경기에 대해서 좀 더 위축 하강 국면으로 진입했다라는 것을 해석할 수 있는 100 이하로 이미 진입을 했고요. 그리고 주요 IB 그리고 글로벌 주요 이제 경제 관련 기관들 뭐 세계은행이나 IMF 같은 경우는 연초에 올해 및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다 하향 조정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참고적으로는 지금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2022년 같은 경우는 4월에는 3.6%를 전망을 했는데 올해 10월에 발표한 거는 3.2%로 약 0.4%포인트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발표한 이제 최근에 조정한 수치는 내년도 경제 성장률은 2.7% IMF 기준으로 그래서 올해 4월에 발표했던 수치보다 0.9%포인트 하향 조정을 하였습니다. 즉 내년도 경기 전망이 시간이 갈수록 더 좀 안 좋게 본다라는 걸로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결국에는 이제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앞선 계속 말씀을 드린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 그리고 주요국들이 이제 금리 인상을 전격적으로 단행을 한 그런 결과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올해 5월부터 해서 네 차례 연속으로 금리를 75bp씩 즉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불리는 75bp 인상을 네 차례 연속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유로존이나 그다음에 미국 주변 국가들 그리고 대한민국도 다 금리 인상을 공격적으로 단행을 했고요. 뭐 특히나 이제 미국 외 국가들이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한 부분은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제 달러화가 그 강세 국면으로 진입을 하다 보니까 환율 방어 등을 목적으로 해서 따라서 쫓아가면서 이제 금리 인상을 같이 따라가면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몇몇 부작용들이 발생을 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일부 신흥국 중에서 뭐 대외 부채 비율이 높거나 또는 내부 이제 경제 체질이 좀 부실한 국가들 예를 들어서 뭐 스리랑카, 파키스탄 등은 디폴트 위기에도 직면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이런 금리 인상이 전반적으로 그 환율 부분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들 이외에 금융 시스템 전반에 좀 위험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 달에 주요 금융시장에서 주요 이슈가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스위스의 제2의 은행이라고 불리는 이제 크레딧 스위스가 파산 위기까지도 몰린 그런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좀 이런 부분들은 특히나 위험 자산을 주요 취급했던 주요 금융기관들의 좀 위험을 더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금리 인상되면서 그간에 이제 좋았던 성장주들의 이제 가치 하락이 계속적으로 이어졌고요. 미국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금 반등을 하였지만 어쨌든 고점 대비해가지고 거의 뭐 40% 30%대 후반으로까지 하락하는 등 큰 폭의 가치 하락을 초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중국 결국에는 최근에 좀 이슈가 되는 부분은 중국 이슈인데요. 코로나 봉쇄로 인해서 전반적인 최근에 이제 뉴스에서 많이 나오지만 그 사회 불안 등이 이제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이것이 전반적으로 체제 리스크까지도 좀 그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특히 또 중국 경제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 대한 어떤 그 위기가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현재 중국 경제에서 중국 특히나 가계 자산 같은 경우에서 70%가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는데 뭐 최근에 뭐 올해 초부터 발생을 했죠. 그 중국의 주요 부동산 개발 업체들의 어떤 파산
그런 이슈들이 계속 부각이 되면서 중국 경제 전반에 큰 위기로 좀 작용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그 시진핑 체제 리스크에 대한 우려까지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또한 지금 이제 뭐 중국과 이제 미국 간의 어떤 갈등 국면이 그 트럼프 정부부터 시작했는데, 오히려 이제 바이든 정부로 넘어가면서 그 강경 그 대응 대립 구도가 더욱 더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이 이 중국에 대한 투자했던 부분들을 좀 감소하고 좀 자금을 유출하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국가별로 주요 국별로 해서 이제 올해 말 내년도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미국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현재 그 노동시장은 너무 좋습니다. 노동시장은 좋다 못해 굉장히 핫하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또한 서비스 그 지표들도 여전히 좀 좋은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뭐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 경기가 침체 국면으로 가더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어떤 좋은 노동 시장과 서비스 시장이 경기 하방을 지지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되는 거 아니냐라는 좀 의견도 굉장히 크고요. 하지만 좀 부정적인 부분을 점검할 때는 미국도 결국에는 이제 그 주택금리, 모기지 금리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상승하면서 최근 들어서는 기존 이제 주택 판매 증가율, 주택 판매도 감소하고 있고 또 주택 가격도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마이너스 자산 효과에 따라서 소비 여력이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오른쪽 그림은 이제 무엇을 나타내냐면 미국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그 가계의 가처분 소득 대비해서 초과 소비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리고 또 미국의 가계 저축률이 현재는 3% 수준까지 떨어져서 이런 부분은 가계의 소비 여력을 상당히 둔화시켜서 내년도 소비 부분이 좀 침체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또한 이제 뭐 결국에는 미중 갈등 이슈로 인해서 또 미국도 어쨌든 미국 경제에도 부정적 요인으로 계속 작용을 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전반적으로 경기는 미국 경기는 많은 이제 그 아이비들이 예측하기로는 상반기에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 근데 그 강도는 마일드한 경기 침체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 미국 금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그 미국이 이제 네 차례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이제 정점을 지났다라는 이제 그 의견이 이제 대다수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미국의 연준의 미 연준의 관심이 인플레이션에서 지금 부각되고 있는 경기 침체로 관심이 이제 전환된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보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11월 최근에 있었던 이제 FOMC 정례회의 의사록, 공개된 정례회의 의사록은 미국의 이제 정례회의 FOMC 정례회의 의사록은 정책금리가 결정되고 2주 뒤에 그 정책금리를 결정했을 때 주요 이제 그 FOMC 의원들의 발언들이나 의견들이 이제 공개가 되는 건데요. 거기서 이제 어떤 메시지가 나왔냐면 과반을 넘는 수의 참석자들이 금리 인상 속도의 둔화가 곧 적절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자기들이 취했던 금리 인상 조치들이 뭐 이미 필요한 수준을 좀 초과했을 수도 있다라는 걸로 이제 공개가 되면서 시장이 갑자기 이제 위험 자산 관련된 시장 뭐 주가 지수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반등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그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그 미국 사회과학 연구소 중에 하나인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인플레이션과 노동 시장에 관한 이제 연설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그 전달했던 메시지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긴축 완화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미국 노동시장이 굉장히 과열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이 진정돼야 한다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도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긴축 완화에 대한,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는 다소 조정이 될 수는 있지만 인플레이션 수치, 미국 연준이 보는 그 주요하게 여기는 인플레이션 수치가 추가 하락이 확인되지 않으면 내년에 비록 미국이 경기 침체로 진입한다 하더라도 금리 인상은 지속될 것이다 라는 게 저희 예상이고요. 기본적으로 현재 지금 미지 연준 금리가 4%인데 올해 12월 13일, 14일에 넘어가는 시점에 이제 FOMC 마지막 정책 금리를 결정을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시장의 다수설은 올해는 그 빅스텝 50BP 인상을 보고 있고요. 내년에는 일단 그 최종 금리는 5% 초반에서 중반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이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이제 금리 인하로 전환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5% 이상 금리에서 좀 장기간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인플레이션은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으로는 정점을 지났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지만 금리 인상을 그 미국의 연준의 금리 인상 종료를 결정지을 만한 그런 상황은 아직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품 인플레이션 수치는 왼쪽 그림을 보시면 상품 인플레이션 수치는 정점을 지나서 지금 하향으로 좀 접어들고 있지만 뭐 앞서 말씀드린 서비스 관련된 인플레이션 수치는 여전히 상승 추세에 있는 상황이고 또한 뭐 노동 시장 이 굉장히 지금 현재 좋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임금 상승 요인이 계속 있으면은 인플레이션은 조금 더 장기화될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요. 전반적으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게 인플레이션에 관한 이제 저희 의견이고요. 중국 시장을 이제 살펴보면은 결국 이제 내년에 이제 글로벌 경기가 부정적인 부분으로 흘러가는데 조금 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이제 유일한 부분은 중국이 과연 코로나 봉쇄 정책을 완전히 이제 해제를 하고 그 다음에 올해 침체됐던 내수를 어떻게 그 중국 정부가 진작을 시키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현재 침체돼 있는 내수 및 부동산 시장을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더 이상 이제 하향된 부분을 어느 정도 안정화시키는 부분이 주요 이제 변수가 될 것 같고요. 이제 다만 미중 갈등 완화 기대는 여전히 낮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로존 같은 경우는 미국보다 더 좀 내년에 경기 침체로 더 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에너지 어떤 부족 이슈가 이제 계속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수치도 아직도 지금 고점에서 꺾였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왼쪽 그림을 보시면 그로 인해서 이제 주요 이제 글로벌 IB들이나 IMF 같은 경우는 그 유로존 경제가 내년에 마이너스 성장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좀 유럽이 내년도에는 경기 침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도 내년 상황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은 특히나 이제 그 수요 부진에 따라서 기업들의 어떤 재고 부담이 그러니까 재고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이제 기업들이 재고 부담 그러니까 재고를 조정하면서 발생하는 비용들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좀 더 안 좋게 보는 부분은 결국 이제 한국은 늘 이제 미디어 뉴스에 나왔지만 뉴스에서 많이 접해 보셨겠지만 가계의 부채 비율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가계 소비 여력이 굉장히 좀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내년도 말 정도 되면은 작년 그러니까 2020년 말 대비해서 금리가 거의 3% 가까이 상승을 될 것 같아서요. 이 부분은 특히나 좀 가계의 어떤 큰 부담으로 작용되고 또 이제 소비에 있어서 굉장히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내년에 그 좋게 보는 시장이 이제 두 개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인도랑 아세안입니다.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는 현재 뭐 전반적으로 올해 경제 성장률도 거의 7% 내외로 이제 성장률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뭐 앞으로 한 2, 3년 동안은 계속 그 높은 고성장률을 전망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미중 갈등이 이어지면서 가장 수혜가 받는 지역이 인도가 아닐까라고 하는 게 이제 저희 생각이고요. 특히나 또 그 기업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기업들의 이익 증가율도 굉장히 견고한 상황입니다. 미국 다음으로 높은 상황이고요. 뭐 그 배경에는 뭐 전반적으로 뭐 큰 내수 시장과 그 다음에 투자 부분이 계속 그 확대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뭐 글로벌 기업들이 생산 기지 이전을 적극적으로 인도로 이전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고 또 인도 정부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 등을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세안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좋게 보는 그 내년도에 그래도 좋게 보는 그런 시장이고요. 뭐 기본적으로 아세안 주 다섯 개 국가, 싱가포르를 제외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도 내년에도 뭐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뭐 5% 내외 성장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이 아세안에 대한 전반적인 외국인 투자율도 외국인들의 투자하는 부분도 굉장히 견조한 상황이고요. 현재 중국, 인도 다음으로 아세안이 이제 높은 투자율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에도 이제 좋은 그 경제 성장에 좋은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도네시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021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다른 국가 대비해서 조금 코로나 회복이 좀 더딘 부분이 있었는데 2021년 하반기 이후부터 해서 굉장히 회복 속도가 빨랐고요. 현재 뭐 인도네시아는 전반적으로 큰 요인, 소비가 회복되는 부분이랑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부터 원자재 가격이 이제 워낙 좋다 보니까 수출 증가로 인해서 양호한 경제 성장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023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경기 영향을 받다 보니까 올해보다는 조금 성장률이 조금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뭐 그래도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 같다. 5% 수준에서. 그게 저희 전망이고요. 또 오른쪽 그림은 이제 자카르타 최저임금 추이인데 뭐 최저임금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제 가계의 어떤 소득 수준이 향상되고 있다는 점은 뭐 이 인도네시아 소비 부분에 좋은 그 여력으로 그러니까 여력으로 작용해서 경제 성장에 좋은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이제 인도네시아 GDP에서 각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건데요. 현재 인도네시아 전체 GDP에서 소비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53%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소비 부분의 어떤 견조한 성장세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뭐 가계 소비나 그다음에 소비자 신뢰 지수가 다 이미 코로나 이전을 수준으로 다 회복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뭐 저희가 뭐 그 현장에서 그 느끼는 그 현장에서 이제 그 저를 접해 보는 이제 비즈니스 플레이어들과 이제 통해서 느낀 부분은 뭐 내년도 경제 전망에 대해서도 인도네시아는 상대적으로 좀 낙관을 하는 분위기가 많이 팽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정부 정책도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있어서 소비 흐름을 계속 긍정적으로 가져가는데 그 정부의 정책도 그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 부문은 이제 인도네시아 경제에서 한 30%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데 뭐 회복된 소비로 인해서 수요가 이제 증가하면서 기업들의 설비 및 또는 인프라 투자도 계속 좀 좋은 모습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앞선 인도도 그랬지만 뭐 중국의 이제 대체 생산 기지로서 인도네시아도 좋은 그 후보지로서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오른쪽 그림은 이제 FDI 그 추이인데요. FDI
규모나 이제 증가율도 지속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소비와 투자 부분을 이제 긍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주요 요인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딱 어떤 쪽에서 또 해석할 수 있냐라고 보면은 그 인도네시아 거식 건전성이 좀 계속 굉장히 좀 양호한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오른쪽 그림을 먼저 보시면요. 그 은행의 어떤 그 대출 규모나 그다음에 그 은행의 부실 자산들이 굉장히 좀 양호한 수준으로 좀 가고 있고요. 그리고 왼쪽 그림이 이제 그 대출 규모, 은행의 대출 규모 수준인데 이 부분도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는 이제 주요 그 비즈니스 플레이어들의 자금 조달원은 결국 은행의 론을 통한 이제 자금 조달을 하는데 결국 그 대출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또는 거기에 맞춰 부실 자산율이 좀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전반적으로 이제 경제 주요 주체들의 자금 공급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으로 해석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내년도 수출은 뭐 앞선 그 코트라 발표에서도 뭐 언급을 하셨지만 전반적인 내년도 이제 교역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내년도 그 인도네시아 수출 부문은 다소 둔화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경기가 침체 국면으로 가면 수요 하락은 피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올해 좋았던 에너지가 이제 드라이브를 걸었던 이제 수출의 증가세는 내년도에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하지만 인도네시아가 이제 주로 수출하는 부분인 뭐 석탄이나 그 다음에 그 CPO 관련된 부분은 아무래도 내년도에도 이제 그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막 뭐 급락세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막 부각되는 시점에는 오히려 또 원자재 가격들이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뭐 내년 올해보다는 좀 다소 둔화될 수는 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뭐 큰 폭의 하락을 그렇게 예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질 부분이 이제 그 루피아 환율인 것 같은데요. 루피아 환율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물론 이제 달러는 뭐 2023년 상반기까지는 강세가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루피아 추가 하락은 저는 좀 저희는 좀 제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자료를 작성했었던 시점에 루피아가 이제 달러당 한 15,700 정도 됐었는데 최근에 조금 하락을 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기본적으로는 이제 환율이라는 거는 그 양 국가 간에 이제 결국에는 이제 화폐의 가치 차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저희가 보는 그 환율을 결정하는 뭐 크게 두 가지 요인 중에 하나는 두 가지 요인은 양국 간의 경제 성장률 차이 그리고 양국 간의 그 금리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금리 차이를 놓고 보면은 사실은 이제 금리 차이는 그 루피아 환율에 작용하는 부분이 좀 중립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고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내년에도 좀 크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는 뭐 따라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금리로 인한 좀 그 우호적인 조건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경제 성장률 차이에서는 미국이 내년에 좀 경제 성장률이 많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 차이에서는 조금 우호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루피아가 막 추세적으로 강세로 전환되기는 어렵다고 볼 수는 있지만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기는 어렵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저희가 조금 내년도에 긍정적으로 내년도에 좀 기대하는 부분은 현재 지금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그 외국인들이 그 국채 인도네시아 국채 보유 비중을 나타내는 편인데 2018년 초까지만 해도 인도네시아 국채 비중이 한 40% 가까이 됐었는데 지금 현재로는 14% 수준으로 굉장히 감소했습니다. 저희는 내년도에 이제 외국인들이 인도네시아 채권으로 자금 유입이 많이 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채권 자금이 이제 많이 유입되는 시점부터 해서는 분명히 수급이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루피아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은 그런 요인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인도네시아 경제는 올해는 5.1% 성장, 경제 성장률은 5.1% 성장을 예상을 하고요. 내년도에는 다소 조금 둔화된 5% 내외, 뭐 4.9%가 됐든 5% 정도 수준으로 좀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금리는 현재 인도네시아 기준금리가 5.25%인데 연말에 한 번 더 25BP 인상을 예상을 하고요. 내년도에 터미널 레이트는 6%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피아는 맨 마지막 맨 마지막을 보시면 현재 한 15,200, 300 정도 되는데 그 흐름으로 계속 좀 연말까지는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내년도 하반기에 가면은 저희는 15,000 이하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인도네시아 시장, 저희가 보는 이제 시장은 이제 증시인데요. 증시 동향 및 전망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인도네시아 증시는 뭐 타 증시 대비해서 굉장히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고요. 특히나 이제 인도네시아 외국인들이 거의 뭐 54억 불 현재 11월 말 기준까지 해서 순매수를 하면서 작년 말 대비해서 거의 한 7%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업종이 좀 좋았냐라고 보면은 뭐 제일 좋았던 건 사실은 이제 석탄 관련 주들이라고 보시면 되긴 하지만 뭐 전반적으로는 금융, 뭐 필수 소비재, 에너지 관련 뭐 대형주들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들 순매수가 많이 유입이 되면서요 상대적인 강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반면에 이제 올해 인도네시아에 이제 상장됐던 이제 주요 이커머스 기업이죠. 이제 고토 같은 경우는 상장 이후에도 좀 굉장히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오늘도 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요. 그 부분은 이제 물론 IPO 그러니까 상장 이전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면서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글로벌 그 증시와 글로벌 증시에서 성장주들이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인 것과 좀 괴를 같이 한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반적으로는 지수 자체는 조금 접근할 때는 저희는 이제 보수적으로 조금 대응을 하시는 게 상반기까지는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업종으로 저희가 추천을 드리면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은행주 그리고 필수 소비재 관련주들은 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나 이제 그 필수 소비재 관련주들은 뭐 모멘텀이 하나 뭐가 있냐면 그 2024년도에 인도네시아가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뭐 저희가 과거 경험상 보면은 여러 이제 선거 캠페인들이 이제 굉장히 선거 자금들을 많이 방출을 하거든요. 또한 정부의 또 관심은 어쨌든 그 기본적인 그 소비 관련된 지표들을 좋게 흐름을 가져가야지 선거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좋은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과거 2004번의 큰 선거 때 저희가 소비 관련 지표들을 보면은 선거 전해에 소비 관련 지표들이 좋았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필수 소비재 즉 뭐 음식료 관련된 업종이나 이제 주로 뭐 이런 쪽은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은행주는 뭐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을 가져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좀 대형 은행주 중심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은행주들이 내년에도 자산 성장이 견조하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좀 대형 은행주 중심으로 좀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내년도에 좀 추천드리는 부분은 인도네시아 국채 한번 적극적으로 법인이든 좀 한번 투자를 해보시라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금리 부분도 굉장히 상대적으로 좀 매력적인 부분이 있고 최근에는 물론 좀 금리가 떨어진 부분이 있지만 뭐 그리고 이제 변동성도 인도네시아 국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뭐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낮은 수준이어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인도네시아도 기준금리가 내년 2분기 내에는 그 금리 인상이 이제 종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뭐
법인의 어떤 자금을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인도네시아 국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발표한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인플레이션은 이제 먼저 쭉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이제 정점을 지나서 원만한 하락세를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나 그다음에 뭐 그렇다고 해서 추세적으로 완전히 꺾여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거냐는 아닌 것 같고요. 조금 하향 안정화는 조금 더딜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상황은 어쨌든 글로벌 경기 침체 및 신용 위험 상승 가능성이 커져가는 그런 상황이고 연준의 기준금리는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인상 기조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될 것 같고요. 5% 이상 내년도까지는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달러는 뭐 저희가 보는 이제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는 계속 강달러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내년도 글로벌 경제에 있어서의 그 반등 모멘텀은 결국 중국이다. 중국이 봉쇄 완화와 그다음에 내수 진작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했을 때 글로벌 경제는 조금 반등 모멘텀을 가질 수 있다. 다만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도 완화되면 좋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가능성은 좀 크진 않을 것 같고요. 증시로 보면은 뭐 한국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내년 2분기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적극적으로 주식 비중을 확대하는 부분은 조금 내년도 초까지는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년도 2분기가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는 이제 시장으로 봤을 때는 인도 그리고 아세안을 좀 좋게 보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제 아무래도 내년에 글로벌 경기 침체의 영향을 받아서 다소 좀 둔화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견조한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좀 내용이 끊겼는데 인도네시아 주식도 좀 조금 상반기에는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고 저희가 추천하는 좀 국채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한번 가져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 감사합니다. 안대용 이사님. 안대용 이사님께서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과 관련하여 통찰력 깊은 내용들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해 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서 주시면 준비된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예, 아까 그 장표 중에요. 그 외국인이랑 국내의 그 국채 보유 비중 관련된 그 양표가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이제 외국인 비중이 많이 줄어드는 건 알겠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양이 상당히 계속 늘어왔습니다. 그 특히 도메스틱 비중이 계속 늘었는데 그 소스가 대략적으로 어디가 됐을까요? 그러니까 국채 양이라는 게 결국 일정 수준을 좀 유지를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건데 확 올라갔거든요. 특히 도메스틱에서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국내 기관들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국내 기관들의 국채 보유 비중을 좀 많이 늘린 부분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단편적인 예로 인도네시아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에 이제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에 에쿼티형 펀드의 AUM은 사실은 굉장히 지난 뭐 4, 5년 동안 계속 정체되어 있는 상황인데 상대적으로는 금리형 관련된 그 에쿼티 펀드들 저기 채권형 펀드들은 많이 잔고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제 그 배경에는 예를 들어서 자본 시장만 놓고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뭐 MMF든 또 펀드 그 금리형 상품의 펀드를 많이 가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영향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또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국내 기관들 중심으로 또 법인들 중심으로 해서는 국채 비중이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예, 저쪽 끝으로 예. 예, 마이크 받고 말씀 주실 때 성함과 혹시 소속이 있으시면 소속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산업은행의 최거원입니다.
예, 다른 건 아니고 올 중반기에도 사실 영국의 그 여성 총리분께서 이상한 정책을 썼다가 이제 다른 뭐지 무디 총리로 교체되는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마지막 장표 보니까 사실 어렵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금융당국의 그 기조가 통화 긴축도 하면서 재정 정책도 동시에 진행된다. 이게 사실 방향이 맞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통화 긴축을 하면서 전체 볼륨은 줄여가면서 또 재정 정책을 출시한다 그러면 또 해당 볼륨을 늘려가는 정책인데 이 방향성이 사실 저도 사실은 이제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을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혹시 미래셋이 보시기에는 만약에 뭐 인도네시아 정부라든지 아니면 뭐 미국 정부라든지 한국 정부 이 전체적인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통화긴축 방향이 더 높을지 아니면 재정정책을 확대하는 방향이 높을지 사실 이거는 지금 현재 뭐 영국의 그 중앙은행들도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화긴축이 더 셀지 아니면 재정정책을 더 확장하는 기조가 셀지 뭐 개인적인 간단한 의견만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질문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통화 긴축을 뭐 저도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조금 스터디를 해보면서 이제 제가 느낀 점은 통화 긴축 관련해서는 미국은 어쨌든 미국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룸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미국은 어쨌든 인플레이션의 그 억제를 명확한 맨데이트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물론 최근에 이제 경기 침체가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속도 조절은 있지만 명확하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통화 긴축을 그 향후에 발표되는 수치에 따라서 이제 그 스탠스를 좀 이어갈 것 같고요. 나머지 국가들은 사실 미국을 따라가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환율 방어도 해야 되고 미국 그 얼마 전에 한국은행 총재인 이창용 총재님께서 발언하신 게 한은의 정책금리 결정은 정부로부터는 독립적이나 미 연준으로부터는 독립적이지 않다라는 발언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국에는 다른 국가들은 미국을 보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고심하는 부분은 결국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을 결국에는 간과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부가 어떻게든 중국 같은 경우는 분명히 내년도에 코로나 봉쇄를 해제를 하면서 분명히 내수 부양책을 분명히 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어떤 경기 상황에 맞춰서 정부는 재정 정책을 아마 펼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삼성물산의 홍진권입니다. 제가 이제 외부의 인도네시아 경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받고 하면은 보통 저도 여기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을 좀 많이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일부 분들은 이런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지금의 그 어떻게 보면 경제 호황 그리고 외국인 투자 증가, 내수 투자 증가 이런 부분이 좋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이 2010년도 초반에 그 당시에도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외국인 투자가 많이 증가되고 그 당시에 이제 경제가 호황이었고 부동산 경기도 상당히 좋았던 경험이 있는데 그런 때가 다시 오지 않느냐라는 긍정적인 얘기도 하시지만 그 2015년 13년 뭐 그 이후로 이제 경제 침체가 왔었는데 그게 또 다시 원자재 가격이 하락이 되면 다시 경제 침체로 돌아서는 거 아니냐라고 좀 챌린지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좀 답을 좀 듣고 싶고요. 뭐 예를 들면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견고한 성장을 이룰 거라고 예측을 해 주셨는데 제 의견으로는 견고한 성장을 하려면 이렇게 큰 규모가 큰 나라에서 견고한 성장을 하려면 뭐 수출 수입 부분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 내수 시장 확대 결국에는 가계 소비력 증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의 그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외국 자본 투입 그리고 뭐 국가의 정책 등이 결국에 내수 시장의 견고한 성장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 혹시 2010년대 초반과는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그 분명 이제 올해의 인도네시아 경제의 경제 성장에 있어서 이제 주요 동인 중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원자재 가격이 이제 굉장히 좋았다는 부분과 그에 관련된 이제 기업들의 이익이 좋고 그러면서 이제 낙수 효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소비들이 좋았던 부분이 있는 부분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또 이제 2013년을 데자뷰했을 때 원자재가 꺾이면 인도네시아도 꺾이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는 분명히 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뭐 사실 저도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저도 인도네시아에 제가 10년 저도 근무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인도네시아 사회라는 게 뭔가 이렇게 막 막 그 사회가 응집력이 있어서 막 빠르게 전환되는 사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기대하는 거는 물론 원자재는 사실은 약간 좀 희망적인 그 희망하는 그런 부분도 깔려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렇게 확 인도네시아 경제에 있어서 조금 우호적인 부분은 계속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정부나 이제 전반적인 사회 기조가 그간의 원자재 중심으로만 너무 의존됐던 그런 경제 구조를 바꾸려는 노력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물론 그것이 이 비즈니스 플레이어나 이제 기본적인 국민들한테 느끼는 체감도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 부분은 어쨌든 조금이나마 계속 개선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소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중요성을 인지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정책 포커스를 맞춘다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있어서 말씀하신 거에 대한 좀 답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좀 그래도 좀 서서히 좀 인도네시아 경제는 그러니까 인도도 그렇고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뭐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조금 그 더 큰 이제 거시적인 그런 관점에서 제가 수치를 이제 제공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아무래도 좀 희망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좋아질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계속 좀 그 긍정적인 뷰는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은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2부 세션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해 주신 안대용 이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마지막으로 그 내려가기 전에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제 제가 내려가고 저희 그 담당 그 팀장들이 한번 또 인사를 드릴 예정인데요.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는 조금 더 그 우리 한인 교민분들과 투자자분들께 더욱 더 많이 좀 다가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하면서 제가 발표한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은 저희 쪽으로 다시 좀 문의해 주시면은 제가 잘 그 이후에 성심성의껏 잘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